비 오는 4월 20일 토요일. 시장에 모종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고추 모종 뭐 30개, 일반 고추, 아삭이 이렇게 하고 가지하고 좀 사왔습니다. 화초도 하나 사왔습니다. 비가 와서 땅이 좀 젖어 있고 개망초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. 요번에는 이 고추 심을 장소를 윗밭에서 초입으로 지금 바꿨습니다.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윗밭에서 계속 탄저가 돌았기 때문에 별로 소출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랫땅에다가 한번 바꿔서 심기로 하겠습니다. 개망초. 먹으라고 하는 개망초인 것 같은데 안 먹기로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시골에는 사방 지천에 먹거리가 푸성기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. 오가피도 있고 두릅도 있고 부지깽이도 있고 산부추도 있고 여러가지 신선한 야채가 있는데 굳이 이 개망초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이 벽돌 틈 사이에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벽돌 틈에 벌써부터 벌들이 집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 구멍을 좀 막고 있습니다. 제초를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꽤 그 풀들이 많네요. 돌도 좀 골라내고 김장 고추 모종 30개를 샀습니다. 작년에는 100개를 샀었고 올해는 50개를 사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50개보다는 30개를 사서 잘 키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 경험에 미루어 보아서 제 경험인데 지나치게 퇴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땅은 작년에 오이를 심었던 곳이고 퇴비를 넣었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로 그냥 심은 후에 차츰차츰 비료를 주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뭐든지 비가 오는 날 또는 비 온 다음 날 비 오기 전에 심으면 물도 줄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정말 비 오는 날은 농사 지을 때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꽃도 옮기고 꽃씨도 뿌리고 뭐 모종도 심고 딱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경계선 상에 이 안에 들어온 그 작년에는 여기에 쪽파를 심었던 곳인데 여기다가 지금 고추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. 올해는 이 고추를 심어서 지나치게 퇴비도 주지 않고 지나치게 뭔가를 하지 말고 뭐 고추순 밑에도 뭐 제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방임, 약간의 결핍스럽게 이 고추를 한번 심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중간에 고추대 봐가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면서 잘 잡아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퇴비나 비료를
주긴 주겠지만 지나친 것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과잉과 결핍의 그 사이에 그 농사 짓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. 아,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이렇게 반일하는 와중에 남편이 지금 OSB 합판을 같이 옮기자고 하여서 옮겨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쁜 농사일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